안녕하십니까. 우영 벚꽃 일경 제86회차 서기로보입니다. 오늘은 예신품 8장에서 10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선이든 악이든 남이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절에 가는 날, 절에는 그냥 기도를 올리고 축원을 하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불상에게 빌거나 매달리거나 혹은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달래거나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불공이란 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제일이라는 것은 바로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다 하는 뜻이지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500여 명의 바라문들은 항상 부처님을 비방하려고 하였는데 어느 날 계획을 세워서 백정을 시켜서 짐승을 잡아놓고 부처님과 대중들을 청하도록 하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허락할 것이고 그때 백정을 칭찬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 그에게 따져보자 하면서 백정을 시켜서 부처님을 초청하였어요.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백정 마을에 시주하려는 집으로 가시자 바라문들은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허점을 찾았다. 만일 부처님이 시주의 복덕을 찬탄하면 우리는 그 백정이 지금까지 살생한 죄를 들어서 따지고 만일 부처님이 지금까지 지은 백정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이 지금 바로 공양 올려서 짓는 복을 들어서 따져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고 물을 돌려 공양이 나오자 곧바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진인교 이도법신이요 우자질지 견위약이라. 거룩한 진인의 가르침대로 진인이라는 것은 참된 사람이지요. 바른 도로서 몸을 살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질투하면서 악이라 한다. 행악 득악 여정고정이요 악자 수제 선자 수복이라. 불자님들 봐봐. 빌고 매달리는 사람들 하지 말라라고 하면 바른 법을 가르쳐주는데 사이비라라고 하죠. 부처님 하신 말씀이 그거 똑같아. 악이다라고 지네들이 모르면서 지네들이 불법 아닌 불법 사이비하면서 똑같은 게 이거라. 행악 득악 여정고정이요 악자 수제 선자 수복이. 악을 행하면 악의 과보를 받는 것 마치 괴로움의 종자를 심은 것과 같나니 악을 지어서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을 지어서 스스로 그 복을 받는다. 역각수숙 피불자대요 습선득선 여겨종첨이라.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무르익는 법이니 그것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하여 선의 과보를 받는 것 마치 달콤한 종자를 심은 것과 같네 하셨는데 부처님은요, 이 세상에 권력을 잡거나 재산을 모으거나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지요. 오히려 임금의 자리도 마다하고 갑이라우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신 분. 또한 부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출세 자리나 재물을 나누어 준 일도 없어요. 취직을 알선해 준 일도 없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런 실정이죠.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심 걱정 번뇌를 여의고 소원을 이루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만 있으니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편할 날이 없고 왜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닌지, 남편이나 자식 문제 그리고 가정이나 사업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몸이 어떤 이유로 아픈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문제든 분명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빌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찾으려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행복을 일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의 바른 법문을 듣고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빌고 매달리는 것만 하고 있으니 그러한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지혜로 스스로 행복한 삶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60 먹은 노인이 기도한다고 40살이 됩니까? 주름이 쭈글쭈글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뺑뺑이 집니까? 꿈 같은 생각 다 버리시고 부처님의 바른 지혜로 행복 이루시고,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86회차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